하도 오래 살아서 읽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라인을 따라가세요. 오늘 족보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라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로 선한 일을 하기에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책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족보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그 족보이고요. 대표적이라는 말은 그 대표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대표의 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 계보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라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라인은 우리 교회가 늘 얘기하듯이 순방향 라인이고 또 축복의 라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구원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기루처럼 계시지 아니하고 역사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즈루가 날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역사를 따라 이 구속사를 선으로 쭉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하나의 날줄로서 우리 한 사람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에 계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성경의 시줄과 날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시줄과 날줄, 예, 우리의 역사와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올해도 우리는 캘린더를 따라 살면서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동행 통해서 살 겁니다. 그것은 시간으로 말해줄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멍하고 있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몸과 시간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10년 단위로 몸이 달라지지만 혹은 뭐 6년이나 7년 단위로 달라진다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 몸은 변화를 겪고 또 약해지기도 하고, 예,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의 매듭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성취되어 가는 것들이 있고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흙으로 지은 몸을 입고 우리가 한 세대를 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의미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되다, 허무하다, 속절없다, 밤낮 그렇게 노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참으로 위대하다. 예, 그래서 2023년에 빛이 또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잘 누리고 활용하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계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는 예, 10대 손이죠. 그러나 10대 손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7대 손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던 에녹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설교에서 수정할 것은 가인의 후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건 셋의 후보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고무된 나머지 후손을 잠깐 바꿨는데요. 예, 설교가 끝나고 가자마자 제 아내가 저에게 그걸 물어봐서, 물어볼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얘기를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에덴 동산의 이야기, 그리고 에덴의 동편 노 땅의 이야기, 이 가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 죄는 계속 진보하는데 그러면 그 죄의 진보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인간을 낳아도 결국은 멸망하고 그 죄와 벌에서 헤어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경고와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로 이 가인의 이야기. 그러나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타락과 또 인간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훨씬 더 크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로 작정했고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담의 그 후손인 가인이 곧바로 살해의 죄를 짓고 그 죄는 갈수록 진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컸고 하나님의 안배는 그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치 뭐와 같냐면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정도로 느껴진다.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짓고 타락하고 형벌을 받는 사람은 없을 터이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게 사단에게 재갈을 먹이고 그들을 제어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억어해 놓으셨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 죄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갈을 먹여놓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인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서 아무런 제약도 없이 프리패스하면서 그들이 마음이 방만했다면 아마 이는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의 권세에게 재갈을 먹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를 헤치고 지나가야 하는 늑대와 이리 사이를 가야 하는 양떼와 같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표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은혜의 표를 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았던 줄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어땠어요? 인생의 여러 고비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복선이 있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 피난처가 있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휴, 와, 재수가 좋았어. 네, 재수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있구나. 잔인들에게도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거 여행이 아니고요. 당신 할머니가 칠성 할머니에게 칠성을 잘 드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안배라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는 이들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안배해 놓으셨다고요. 안배해 놓으셨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계보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과 등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는 다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셋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그 셋의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 10대 손에 노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10대 손을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10대 손에서 정리가 됩니다. 노아에서 하나님은 이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십니다. 한번 정리하세요. 이게 노아의 홍수까지의 지금 계보인데 그때까지 인류가 얼마나 많아졌겠는가. 어떤 이는 수십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 살았고 또 500세 이렇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리듬과 또 상식에서는 물론 맞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그 창조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물관에 가서 예전에 뼈조각, 화석조각을 보고 이 어린 맘모스 뼈, 이게 얼마나 됐느냐? 2만 7천 년이라고 되어 있다. 이건 굉장히 젊고 어린 거죠. 또 어떤 걸 가보면 70만 년, 또 어떤 것을 보면 120만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위원소 측정법, 뭐 탄소 14, 뭐 이것이 어떻게,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그렇게 번호를 매겨놨다. 그 어떤 신실한 과학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숫자와 같은 것이니까. 물론 과학적인 추론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측정하기는 하지만 그게 정확하냐. 여러분, 1억 2천만 년을 계산해낸다는 것은 그건 믿음의 숫자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요즘 슈퍼컴퓨터가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러나 그 안에서 그 발견된 우리가 빛을 머금고 우리 안에 그 방사선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형성되고 또 그 안에서 생성된 그 물질들을 계산해내서 그게 얼마나 지났는지를 계산해낸다는 것, 이것은 과학자들에게도 거의 믿음에 가깝다. 그러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판단할 만한 저는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여러분도 없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딱 그것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예, 고고학이나 지질학이나 바로 그것을 연구하는 바로 그 부서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생물을 전공했거나 의학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그런 자연과학적인 그런 양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설마 그들이 거짓말을 했겠나? 예, 일생 동안 현미경 들여다보고 과학 연구하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줘야지.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1억 2천만 년은 호감이 가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다는 건 에이 뭐 그럴까 봐. 그 과학자가 한 말이 그러니까 그냥 믿으세요. 1억 2천만 년을 믿을 거면 이것도 믿으세요. 라는 거예요. 어쨌든 홍수 이전에 그들이 몇 살까지 살았는 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75세, 80세, 85세, 90세, 100세, 120세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시니어들은 모두 다 120세까지 밖에 못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하시고요. 예, 예. 연금도 다 쓰지 마시고 예. 좀 놔두세요. 120세까지 사시려면 세월이 길어요. 싸움이 길더라고요. 예. 예. 저희 아버님도 95세까지는 맞춤법도 안 틀렸어요. 예. 95세부터는 조금 힘이 빠지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인류를 이루고 또 그리고 이 죄의 진보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는지도 보여주셨는데 예, 그들이 그 긴 세월을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500세까지 자녀를 낳았더라. 엄청나게 자녀를 낳고 인류가 마치 몇십억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계를 이루었다. 저희가 이것을 그냥 성경의 아브라함 이전의 세계의 어떤 우화적인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구로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나이 숫자에 조명하지 않고
이 계보가 하나님의 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셋의 후손은 아담에게서 또 다른 아들 셋의 후손은 경건한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고 그 뜻을 이뤄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도 다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미션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한다 그런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에서를 미워했다고 해서 에서는 잘못되라 잘못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물꼬는 한쪽으로 트이는 거예요. 이쪽 저쪽으로 트이는 걸 물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꼬는 가다가 물줄기가 가다가 한쪽으로 트이는 것입니다. 다른 쪽은 버린 땅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꼬를 트이는 하나의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경건한 계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담이 그의 형상을 따라 이 셋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 그리고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후손들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직속 라인이 여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라인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DNA를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식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고 직장 잘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자녀 잘 낳고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오만 데다가 복이라고 다 써놓고 복을 복으로 겹으로 복으로 써가지고 아주 복으로 도배를 해놓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라인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멀리 서 계시나요?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고 환난 때에 숨으시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나에게 가까이 계셔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라인에 서 있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 예배를 지켜내고 주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구속사의 라인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DNA를 우리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계보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계보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믿고 또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역사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했고 그걸 누가 기록하고 사진 찍었느냐 그게 역사가 아니고요. 역사란 말은요 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가 그죠? 우리가 뭐 히스 스토리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고 예 역사가 스토리라는 말은 맞습니다. 역사는 이야기였어요.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역사를 누군가가 이렇게 쭉 서술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역사였습니다. 기록하고 팩트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법조문서처럼 그게 역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역사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저 안동네 최씨 문중의 집안의 이야기 예, 누가 어디로 시집을 가고 누가 어떻게 가서 예,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어디 가서 벼슬을 하고 쭉 그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집안의 역사.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도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그 궤적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연혁을 쓰고 우리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도 역시 그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제가 시줄과 날줄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 모든 것들을 믿고 따르는 게 귀찮아진 사람들이 그냥 의미만 생각하자 그런 거예요. 뭐 그거 확인도 안 되고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는 것도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냥 믿는다는 게 중요하지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느냐, 육신의 몸을 입었느냐, 십자가를 졌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틀렸습니다. 바울사도가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올 시기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보가 중요한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소중하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다쳤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 제일 오래 사신 목사님이 그 방지일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맞나요? 그분 아드님인가? 맞으실 것 같아요. 방지일 목사님. 예. 백 몇 세까지 사셨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100세가 되어서도 비행기를 타고 집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 아드님이 아주 오래전에 예, 그분이 젊으실 때 예, 죽었대요.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집을 나갔는데 못 돌아왔다는 게 죽은 거죠. 근데 그분이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주무실 때 항상 문을 열어놓고 주무셨대요. 그래서 아니 왜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 다시 또 살짝 조금 열어놨대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에 그렇게 못 돌아온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분이 그렇다고 살아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기 전에 항상 문을 닫아두지 않고 이만큼을 열어놓는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만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왜 마음이 멀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보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이 빠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예. 여섯째 날 동안 예, 인프라와 모든 것을 다 채워놨는데 그 마지막에 사람이 없으니까 왠지 허접해요. 의미가 없어요. 황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 가운데 두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명이 무겁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 뭐 아까 간증거리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냥 이중적인 듀얼 멤버십 너무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가정도 힘든데 교회 사역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안 하면 되죠, 그러면요. 예수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절반의 멍에가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애가 날개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건 우리가 판단해야죠. 날개가 없어지는 거죠. 날개가. 저는 교회에서 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억울합니다. 예.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먹거리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귀중한 아름다운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와 구원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멍에로 여기지 않는 자는 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이고 하면 되죠. 하나님이 건강 주시죠. 하나님이 물질 주시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어요. 안 그러면 평생 푸념만 하다가 갈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에 이 쓰임받는 계보가 귀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계보의 패턴들을 보면 먼저는 누가 오래 살면서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누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물론 문화적인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역사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계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고 이것은 허구가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해 한 해의 삶은 그냥 제로섬이라든지 아니면 가다가 제자리 걸음이라든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의 역사에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세월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병치레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하는 일이 멈춰 있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예, 이순 집사님 간증처럼 예, 고통은 축복이라도 싫어요. 예,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파도를 지나게 하시지만 그것도 역사라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보면 나이테가 나타나 있는데 언제쯤 벼락을 맞았는지도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 나무의 역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된 다음에도 몇 년을 더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손을 낳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라고 우리를 용도폐기하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도 언제까지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에게 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얘기한 자녀들 외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00세까지 자녀를 낳고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수많은 자녀와 인류가 그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 모든 날들은 매우 긴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긴 세월이었다. 충분한 세월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옛날 같으면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영감님 어쩌려고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세요? 라는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몸을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앉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침이나 콜록콜록콜록 늙으신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뭐 나를 슬프게 한다. 뭐 그런 나이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세월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낳고도 그 다음에 한참을 더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충분한 세월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굉장히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세월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왜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모델입니다. 우리가 에녹과 같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체를 보여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에녹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엘리야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지를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아담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과의 계약서를 찢었지만 하나님은 재빨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플랜 B를 가지고 그들에게 그 다음 금랑을 열어서 제시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편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구속사의 줄기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의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건 마귀도 몰랐어요. 그냥 고생하고 죄의 자식을 낳는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안배는 그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족보 하나님의 라인을 거기에다가 깔아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좌취와 역사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 교회의 족보를 쓰고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하나님은 기록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25주년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자. 오래된 사람들, 우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닌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서 있을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 전부 다 이름들을 등재해 놓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는 걸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을 통한 약속은 지키셨어요. 그 다음에는 에녹인데요. 에녹. 예. 18절, 19절, 21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통해서 아담의 일곱 번째 아들인 이 에녹, 빛나는 별과 같은 에녹, 유다서에서도 이를 얘기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 에녹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하나님과 일생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죽음은 에녹과 함께 정복되었고 그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데군데 여러분 높은 빌딩에 보면 비행기나 이런 것이 부딪히지 말라고 군데군데 다 불을 켜놓습니다. 그렇죠? 빨간 불을 켜놓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결정적인 은혜의 흔적들을 군데군데군데 해놓으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역사 속에 그걸 군데군데군데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 셋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매듭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은 없어요. 분명히 그 다음 매듭을 해놓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길을 걸을 거예요. 아마 올해는 그런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3년을 기대합니다. 홍수 이후를 기대하고요.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 변화될 것에 대해서 세상 일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가 많고 우리들 가운데 새겨놓으실 또 하나의 불, 또 하나의 흔적을 기대합니다. 그 은혜의 표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당신의 삶이 중요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서기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의 커튼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의 금향로에 우리들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다 담아놓으신다. 예, 하나도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대표기도 맡아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출장 갔다 오는데 대표기도 해야 돼. 여보 좀 쳐 좀 잡아놔. 그랬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어디까지가 당신 아내의 말이고 어디까지가 당신의 말인지. 그래도 당신이 읽었으니까 당신의 말이야. 그래도 기도는 자기가 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당신의 삶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예,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이것처럼 중요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자녀들이 길을 가면 그것 하나를 우리가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틈날 때 큐티해. 그리고 시간 나오면 찬송도 듣고 또 그리고 기도도 써보고 그렇게 해.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기억해 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예, 좋은 부모는 준비하고요. 좋은 선생님은 미리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셨어요. 좋은 예배자들은 준비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은 준비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흠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준비하셨고 구원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우리들의 갈 길을 준비하셨어요. 올해 여러분 하나님의 라인을 따라 걸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삶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도 준비된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고 창조관에 황망하고 황당하네 부담되네 어처구니 없네 예 그런 표현은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은 차분하고요.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곤혹스러워하지 않고 준비된 답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예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준비된 답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물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라인을 따라 걷고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